최소 40명의 인명 피해를 필리핀과 대만에서 발생시킨 3호 태풍 개미는 중국 복건성에 상륙 후에 소멸되었지만 그 비구름대가 2,000km를 넘는 중국 선양까지 영향을 주면서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선양에도 4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51년 이래 최대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근데 선양의 폭우가 내리던 날, 이 선양의 일부 하천에서는 커다란 물고기들이 집단으로 튀어오르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고 놀라워했는데요. 그런데 2020년에도 비슷한 일이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중국 남부에 폭우가 시작되던 2020년 6월 15일에 중국 남부 윈난성 다리시에 유명 관광지인 어라이 호수에서 물고기 수십 마리가 튀어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목격이 되었으며, 같은 날 중국 동북부 진린성 숭위안시의 착한 호수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 날에도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시에서도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현상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며칠 뒤에는 중국 광둥성 조주시의 연못에서도 물고기 수십 마리가 튀어올랐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들이 물 위로 튀어오르는 현상을 분석해 보면 그첫 번째 원인으로 볼수 있는 것은 먼저 산소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 호수에 많은 양의 유기물과 토사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소를 소비하게 되어 물속 산소 농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폭우로 인한 토사의 유입으로 물이 혼탁해져 햇빛이 호수 아래로 잘 투과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는 수생식물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산소 부족으로 인해 물고기들이 호흡곤란을 겪게 되어서 산소가 더 많은 수면 근처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두 번째 원인은 수온 변화일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폭우는 호수의 표면 수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급격한 수온 변화는 물고기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수면 가까이로 이동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물고기들이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온이 안정적인 표면 근처로 올라오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이 물리적 스트레스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폭우는 강한 물의 흐름을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물고기들이 평소와 다른 물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상대적으로 물의 흐름이 덜한 수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한 물의 흐름을 피하기 위해 물고기들이 수면 근처로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물 위로 튀어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먹이 활동입니다. 폭우로 인해 다양한 유기물과 먹이들이 호수로 유입되며 이는 수면 근처에 많은 먹이가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하여 물고기들이 수면 근처로 이동하여 먹이 활동을 하다가 물 위로 튀어오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번식 행동입니다. 일부 물고기 종은 특정 환경적 변화, 특히 수온 변화나 물의 흐름 변화가 번식기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식 행동의 일환으로 물고기들이 집단 수면으로 수면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중국 선양에서 물고기들이 물 위로 튀어올랐던 주요 원인은 폭우 이후에 물고기들이 먼저 산소 부족, 그리고 수온 변화, 물리적인 스트레스, 먹이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식 행동 같은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물고기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수면 근처에서 집단 행동을 유발하게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